승희씨. 어떡해, 너무 무서워. 야, 너무 무서워. 이거는 진짜 닭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 치킨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닭 귀신이다 뭐 이런 말. 아니, 우리 괴신 파괴자처럼 그냥 네. 치킨 너무 좋아해서 닭 귀신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다. 잘 먹어서. 아니, 어떤 이야기인지 아직 모르니까. 예. 어떤 닭인지 아닌지.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이은정 씨가 보내주신 괴담입니다. 네. 사실 이 괴담의 주인공은 이은정 씨의 남편, 우리 손민석 씨라고 하는데요. 네. 남편분이 지금 어릴 적 이야기니까 시대로 생각하면 70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이라는 곳에서 공장을 하셨어요. 네. 다 온 마을 다 해봤자 한 12채 정도. 그래서 작은 마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네 이제 민석 씨랑 그 또래 친구들 한 3, 4명 정도 네. 있었는데 뭐 3, 4명밖에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두를 맨날 따먹으러 다니거든요. 좋았겠다. 마침 또 한여름이라서 맛있는데. 자두가 뭐 여기저기 엄청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들끼리 좀 외딴 곳까지 가게 됐는데 네. 거기서 정말 자두가 너무 실하게 달려있는 나무를 봤어요. 맛있겠다. 근데 그 밑에 굉장히 낡은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엄청 시끄러운 거야. 너무 시끄러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쓱 가봤더니 닭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키우는 예. 집이었을 수도 있죠. 엄청나게. 예. 그래서 이제 민석 씨가 친구들한테 저기 누구 집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애들이 형아, 저기 절대 가면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닭 귀신이 잡아먹는데. 민석 씨가 에이 닭 귀신 그런 게 어디냐? 진짜야 빨리 우리 동네로 가자. 그래서 애들이 막 잡아당긴 거예요. 애들은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집을. 그래서 이 민석 씨가 애들이 말한 그 닭 귀신이 뭘까? 이게 뭐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애들을 다시 또 싹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 닭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야, 내가 닭 다 잡아줄게. 이렇게 약간 허세를 좀 부린 거예요. 네. 근데 민석 씨 리드에 또 친구들끼리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닭 귀신에서 산다는 그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문틈 사이로 마당이 살짝 보이는 거야. 마당 한가득 있죠. 예. 여기 저기 뭐 사방팔막에 닭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집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가 쑥 나와요. 보니까 왜 삐쩍 말라서 등이 약간 굽은 네. 굽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양손에 뭘 이렇게 쥐고 이렇게 오는데 문 쪽으로 이제 슥슥 걸어오니까 네. 그 형체가 보이는데 그 물체가 무가지가 꺾인 닭들이 덜렁덜렁하면서 양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제 막 난리 벗어치면서 집으로 황급히 뛰어왔어요. 다음 날에는 이제 그 어르신들 이제 동네 장치가 벌어졌는데 어른들은 이제 돼지 잡고 이제 뭐 술 한 잔 걸치고 막 노는 사이에 동네 애들은 또 애들끼리 또 모여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약간 그 영웅심리 이런 게 좀 약간 정복하고 싶은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야, 우리 그때 봤던 그 닭 귀신 또 보러 갈래? 헛을 또 부린 거죠. 근데 나머지 애들이 겁에 질려서 나 심하려. 난 엄마가 빨리 오랬어. 난 먼저 갈게. 그래서 애들 쑥 빠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도망갔고 네. 그 한 살 위에 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석 씨가 쓱 쳐다보면서 형아는 안 무섭지? 형이잖아. 이런 말에 또 흔들리죠. 형이란 얘기 나오면 확 맞아. 아, 절대 굽히면 안 돼요. 그럼 난 안 무섭지. 가자. 형이니까. 이 남은 둘이서 그 집을 갑니다.
그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상한 게 낮에는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밤이 되니까 너무 조용해. 닭들도 자나? 소리가 안 나요.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예. 그렇지 않은데? 문을 조심히 열고 마당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옛날 시골집 보면 참호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불빛이 이렇게 있으면 그 형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있는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밤이니까. 그래서 살금살금 그 앞을 좀 더 가까이 갔는데 창호지에 비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몸은 사람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 웬 닭뼈를 달려. 최악이야. 그 그림자로 정말로 이게 막 쪼아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 너무 놀래서 조용해야 되는데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근데 방문이 갑자기 팍 열리면서 누가 나오는데 그 전에 봤던 등이 이렇게 예, 삐쩍 마르고 등이 굽었는데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이렇게 드는데 닭머리인 거. 덜렁덜렁 여기 닭머리가 붙어 있는 거야. 몸은 사람이 여기 닭머리가. 최악이야. 둘 다 기겁을 해서 귀도 안 들어보고 미친 듯이 그 집을 뛰쳐나왔고 그 이후로 그 닭 귀신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아, 뭐야? 근데 민석 씨가 너무 이상하다. 나중에 너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나중에 한참 지나고 좀 컸을 때 네. 동네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집에 네. 금실 좋은 부부 그리고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아이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하늘나라로 가요. 근데 그 충격에 엄마도 약간 슬픔에 빠져 있다가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돼서 집을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슬픈 사연을 아니까 좀 안 됐고 그래서 네. 찾아가요, 이 남편을. 남자가 걱정돼서 동네를 찾아갔는데 이 남자가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 있는 그 앞에서 멍한 눈으로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닭 모가지 이렇게 비틀더니 그 쌩다고 빵 먹는 거예요. 피부도 흘리면서 그 씹어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동네 그 어떤 누구도 그 집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던 거죠. 제목은 색깔이 달라. 파란 얼굴. 왜 저건 저걸로 써있지? 자정에 가까워져 오는 어둑한 밤. 외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요. 이 어두컴컴한 길을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학생들 뒤에 한 남자가 이들을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었어. 이 사건은 199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연자분과 사연자분 친구가 익명을 요구하셔서 쉽게 이아름 씨, 김다정 씨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네. 당시에 두 분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진학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평소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꼭 두 명 이상 다녀야 돼. 그럼.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동네 인근에서 여자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당연히 동네 분위기도 굉장히 흉흉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는 동네는 집과 집 사이가 멀어요? 꽤 멀었던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무섭지. 그리고 이 가는 길이 통행하는 차들도 거의 없는 외진 시골이었던 거죠.
게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칠흑 같은 야산. 논과 밭이 이렇게 넓게 펼쳐진 사이에 굉장히 좁은 시골길이었는데 이마저도 가로등이 굉장히 드문드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학생은 인적이 드문 이 시골길을 지나서 항상 집으로 가야 됐어요. 그날따라 학교 정리가 다 끝나고 보니까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무서우니까 팔짱을 끼고 집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했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얘들아. 어? 뒤를 쳐다보니까 웬 남자가 양복을 입고 비도 안 오는데 찢어진 우산을 들고 서 있더래요. 저승사자인가? 여기 버스 정류장이 어디야? 왔던 길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버스 끊겨서 저쪽 학교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꾸도 없이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행이다. 아름 씨는 남자가 뒤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그렇게 또 얼마를 걸어갔을까? 이 다음번 가로등에 가까워져 왔을 때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얘들아, 버스 정류장이 어디야? 어? 그 사람 또 있어? 분명히 돌아서 걸어갔는데 어느새 이 아름 씨랑 다정 씨를 쫓아서 다시 걸어온 거죠. 아름 씨와 다정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치면서 버스 끊겼다니까요. 큰 길로 가야 택시 잡을 수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돌아서더래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서워. 겁나는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폭행범이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 걸어가니까 이 남자도 돌아서 따라 걸어오는 거예요. 둘은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졌죠. 이 남자도 두 사람이 따라서 막 빨리 걸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 앞쪽에 있는 모퉁이를 돌자마자 큰 나무 뒤에 이렇게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아름 씨가 살짝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름 씨와 다정 씨가 사라진 그 길 쪽을 한참 쳐다보더니 돌아서 다시 걸어가더래요. 다행이다. 이 남자가 걸어갈 때까지 나무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어요. 간 것 같아. 야, 혹시 모르니까 너도 빨리 넣어. 두 사람은 돌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젠 집으로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 남자가 간 게 아니라 아름 씨와 다정 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 뭐야. 깜짝 놀란 아름 씨는 다정 씨의 손목을 잡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얘들아,
1년에 돌아서 갔던 그 남자가 얼굴을 쑥 내밀고 미친놈 아름씨와 다정씨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는 돌들을 막 던진 다음에 집 쪽으로 뛰기 시작한 거죠.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이 마을로 빠지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멋있었네. 점점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아름 씨가 잡혀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뒤를 이렇게 딱 봤는데 남자가 웃으면서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거야. 다행히도 이 마지막 가로등이 나온 거예요. 마을로 왔네. 아름 씨의 집은 정말 다행히도 마을의 첫 번째 집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아름 씨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못 들어가겠는 게 왜냐면 아름 씨네 집은 대문보다 단이 낮아요. 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가로등이 있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여기 마당이랑 집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집을 알까 봐. 집 안으로 도망갔다가는 들킬 것 같아서 아름 씨랑 다정 씨는 대문 쪽에 몸을 숨겼어. 바짝 붙이고는 이 뒤쪽에 이렇게 숨어요. 근데 문틈 사이로 자기들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가리고는 문틈 사이로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가로등 아래 서서 고개를 휙, 휙 두리번대면서 이 아름 씨와 다정 씨를 찾고 있더래요. 턱까지 찬 이 숨을 어떻게든 억지로 누르면서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데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왜? 가로등 밑에서 있었던 그 남자. 그림자가 오? 그림자가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 얼굴이 새파랗더라. 저렇게 파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파란 얼굴에 눈이 실핏줄이 다 터져서 새빨갛게 물든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목이 쭉 늘어나더래요. 목은 늘어나서 이 주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와, 말도 안 돼. 그 새파란 얼굴이 이 대문 앞까지 이렇게 와서는 두리번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건 난 너무 재미있는 놀이다. 이 두 사람을 꼭 찾고야 말겠다라는 듯이 시종일관 웃고 있더래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느낀 이 두 사람은 대문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문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랑방에 들어가서 숨어야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하고 숨어있었어요. 제발! 가라. 제발 그 남자가 가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지나고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갔나? 아름 씨가 문을 조용히 열고 사랑방에서 나와서 밖을 내다봤는데 아름 씨는 뒤로 그냥 벌러덩 자빠져 버렸어요. 왜? 눈 마주쳤어?
파란 얼굴에 시뻘건 눈이 눈틈 사이로 아름씨 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 눈물 젖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름씨가 울면서 지금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하니까 놀래서 대문을 확 열었대요. 근데 거기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더래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응. 너네가 어두워서 헛것을 봤나 보다. 남자는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날 하루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아름 씨와 다정 씨는 그 남자의 목소리, 얼굴을 그치.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겠네. 못 가지, 이제 못 가요. 그 후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름 씨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항상 데리러 오셨대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그 길을 지날 때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은 채 그 길을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벌써 웃었다. 옛날에 그 조용필 씨의 창밖의 여자라고 그런 메가 히트곡이 있는데 창고의 여자. 제발 그 입 다물라. 시작 전에 뭐 하시는 겁니까? 이미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이 사연은 대전에서 김유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2005년 유진 씨가 13살 때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업을 하던 아빠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회사는 완전 쫄딱 망하고 도망치듯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할아버지가 노후를 위해서 마련해뒀던 빈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은 서귀포시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쪽에 가보니까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요. 제주도 방언으로 곱팡이라고 하는 작은 창고가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유진 씨와 여동생은 그 창고를 함께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왼쪽에는 공구들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고 오른쪽 벽을 봤는데 유독 그 벽에만 검은색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사기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었습니다. 이가 나간 아주 오래된 그릇이었죠. 갑자기 뒤에 있던 동생이 비명을 지르더니 창고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동생이 서 있던 그 창고 구석을 가보니까 발톱이 다 빠진 고양이가 아이고. 눈을 치켜뜬 채로 야생 고양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오. 유진 씨도 그 고양이를 보자마자 불이 났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빠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창고로 와서 고양이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불쌍한데 우리 같이 마당에 묻어줄까? 그렇죠.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랑 동생이랑 유진 씨 셋이서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유진 씨와 동생은 살짝 떨어져서 지켜봤고 아빠는 땅을 파고 쭉 늘어진 고양이 사체를 잘 묻어줬어요. 그날 밤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었던 유진 씨는 부모님과 함께 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나 됐을까?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쯤이었고요.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하려고 창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웬 여자가 창고에서 기어나오고 있어요. 머리가 잔뜩 헝클어져서 상발이었고요. 금실이 수놓은 검은 비단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입은 검은 비단옷이 바닥에 쓸리면서 계속 쓱쓱 이런 소리가 났던 겁니다. 와. 한참을 기어다니던 그 여자가 향한 곳은 감나무. 그 여자는 흙을 마구마구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는 바로 고양이 사체가 묻혀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곧 들려오는 하는 소리. 유지 씨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기괴해서 헛것을 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거예요. 그리고 마주한 그 여자의 얼굴은 입 주변에 검붉은 피가 덕지덕지 눌러붙어 있었고요. 짐승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요.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여자의 얼굴이 비늘로 덮여 있었다는 거. 뱀처럼. 그 여자는 빠른 속도로 유지 씨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비늘로 뒤덮인 손이 급히 닫은 창문에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유진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끔찍한 악몽이었죠. 근데 며칠 동안 연속해서 꾸게 되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는 유진 씨는 결국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말해야죠. 엄마는 집이 낯설어서 그런 꿈을 꾸는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유지 씨는 밤마다 또 악몽을 꿀까 봐 벌벌벌 떨면서 안 자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뭘 입에 넣었다면 토하기 일쑤였고.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장보러 나갔던 엄마가 다 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는 나무 술잔이랑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급히 부엌으로 가시더니 쌀 한 주먹을 붉은 주머니에 넣고는 창고 뒤편으로 가서 땅에 그걸 묻으시는 거예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장에 가던 길에 이상하게 어떤 집 하나가 눈에 띄더래요. 허름하고 아주 오래된 집이었는데 그 집 대문 앞에 연등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연등을 본 순간 엄마는 이제 뭐에 홀린 것 마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집 안으로 스르르 이제 들어가게 됐대요. 그곳에 이제 젊은 여자가 하나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렸다고?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네 딸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구나? 어떻게 알고 있었어? 순간 놀라는 거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죠. 저기 갈래길에서 왼쪽 끝집 맞지? 야야야 이름 가서 놀라지. 그러면서 그 여자가 꺼낸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기이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집 뱀신 모시던 무당이 살던 집이야. 뱀신 이제 불리네. 원래 그 무당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그 딸이 뱀신을 이어받아서 모셔야 하는데 그 무당이 죽고 나니까 그 집 딸이 다 내팽개치고 육지로 도망갔잖아. 심지어 그 딸이 제대로 된 제사상 하나 안 차려주고 창고에 딸랑 밥 한 공기만 차려놓고 그냥 가버려서 뱀신이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 밥 한 공기로 성이 차겠어? 그 집에 쥐새끼 한 마리도 들락거리지 않은 게 수년째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 딸을 잡아다가 족치려고 벼르고 있었을 텐데 이사 온 니네 가족들이 엄하게 뱀신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뱀신의 화를 잠재워줄 비방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엄마는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에 네. 지갑에 있는 그 3만 원이라도 이렇게 건네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사코 복채는 거절을 했대요. 왜 그렇지? 아우 됐어. 대신 내가 일러준 대로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딸 제명에 못 살아. 그 이야기를 들은 유진 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가 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행히도 무당이 비방을 알려줘서 그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유지 씨는 또 한 번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안개 속을 걷고 있었던 유진 씨. 근데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인 거예요. 꿈에 아빠가. 그런데 그때 유진 씨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요? 뒷모습이. 마당에서 본 그 여자가 붉은 비단천을 아빠의 목에 두르고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서 깬 유진 씨는 바로 아빠부터 살펴봤어요. 그렇지. 다행히도 아빠는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며칠 후 갑자기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야? 어디다 뒀어? 밖에 나가보니까 대전에 사시는 외할머니가 소식도 없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너 무당한테 뭐 받아온 거 있니? 어? 그거 어디다 뒀어? 어디다 뒀어 대체?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란 엄마는 곧바로 붉은 비단 주머니를 묻어둔 곳을 알려드렸죠. 할머니는 창고 뒤편으로 달려가서 땅을 막 파헤쳤고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붉은 주머니를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너 과부되고 싶어서 이래? 그거 뱀신 잠재워준다고 받아온 건데 그걸 태우면 어떡해요? 정신 차려 이거사! 그 무당이 비방을 내준 게 아니라 지가 받은 저주를 떠넘긴 거라니까! 뭐야! 그러니까 대충 스토리가
그 무당인 줄만 알았던 그 여자가 뱀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도망갔다던 그 딸이었던 거예요. 육지로 도망갔던 그 여자는 뱀신의 저주를 받은 나머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지 못해 살다가 결국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와, 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는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렸던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그 뱀신의 저주를 떠넘기려고. 아이고. 엄마는 싼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렇게. 외할머니와 엄마는 서둘러 그 무당집을 찾아갔지. 가야지. 머리 잡아야지.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요. 계획적이야. 급히 떠난 흔적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